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옛날 한 옛날 깊은 산골에 식구 하나 없이 혼자 사는 할멈이 있었어요. 할멈은 열심히 밭을 일궈서 팥을 심었어요. 해가 뜨면 밭에 나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팥이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할멈은 잘 익어가는 팥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팥으로 팥죽을 쑤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때 시커먼 그림자가 할멈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어요. 어흥, 할멈을 잡아먹겠다. 호랑이야, 이 밭으로 만든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죽게 해다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자 팥이 연그렀어요. 할멈은 그 팥으로 팥죽을 쑤었어요. 커다란 가마솥에서 팥죽이 부글부글 끓자 할멈의 마음도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팥죽 다 끓으면 나는 죽네. 불긋불긋 팥죽에 눈물이 뚝뚝, 펄펄 끓는 팥죽에 긴 한숨이 푹푹. 할멈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마당에 있던 멍석이랑 지게가 부엌에 들어와서는 할멈, 할멈, 왜 울어요? 할멈은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팔팔 끓는 팥죽 한 그릇 주면 우리가 할멈을 도울게요. 멍석이랑 지게가 팥죽 한 그릇을 뚝딱 얻어먹고 다시 마당으로 사라졌어요. 물동이에서 자라가 어기적어기적 기어나오더니 시뻘건 아궁이에서 알밤도 대굴대굴 나왔어요. 할멈, 할멈! 만난 팥죽 앞에 두고 왜 울어요? 할머니는 또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멈, 그 팥죽 한 그릇 주면 힘내서 도울게요. 하고 팥죽을 후루룩 얻어먹고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맷돌이 선반에서 쿵 하고 내려앉더니 뾰족한 송곳과 찐득찐득 개똥까지 따라왔어요. 할멈,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할멈이 눈물 콧물 섞어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니 할멈, 울음 그치고 그 팥죽이나 듬뿍 주시오. 팥죽을 얻어먹었으니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하고는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한참 기다리니 정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어흥, 할멈, 그동안 잘 있었어? 할멈은 깜짝 놀랐지만 가만가만 이야기했어요. 호랑이야, 이왕 왔으니 너도 팥죽 한 그릇 먹으렴. 호랑이도 팥죽 소리를 듣자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호랑이는 성큼성큼 솥으로 다가갔어요. 호랑이가 침을 질질 흘리며 솥뚜껑을 잡았는데 찐득찐득 더러운 개똥이 솥뚜껑에 있다가 호랑이 손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에이, 더러워! 호랑이가 물동이에 손을 담그니 자라가 이때다 하고 손을 콱 물어버렸어요. 아, 아야! 호랑이는 아프다고 펄펄 날뛰었어요. 호랑이가 아픈 손을 아궁이에 가까이 대자 아궁이 속에서 알밤이 호랑이 눈으로 슝 하고 날아갔어요. 아야! 아야! 내 눈! 호랑이가 아파서 뒤로 벌러덩 자빠지자 뾰족한 송곳이 엉덩이를 쑥 찔러버렸어요. 무거운 맷돌도 쿵 하고 호랑이한테 떨어졌지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허둥지둥 도망치는 호랑이를 멍석이 둘둘 말았어요. 듬직한 지게가 호랑이를 척 둘러매고는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못된 호랑이야! 잘 가거라! 그러고는 멀리 휙 던져버렸지요. 그 후로 호랑이는 할멈 집에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았고 할멈과 친구들은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